역시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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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하여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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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김우영 상임운영 위원장님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을 몰랐어요.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혁신과 민주당의 승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6월 4일 날 더민주 전국회의라는 단체가 불현듯 나타났어요. 뭔가 해보겠지, 잘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서 야, 너네들 뭐 하려고 그러냐, 또 여기저기서 전화하셔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긴장한다, 야 좀 적당히 해라, 그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와중에 벌써 8월 말이 되었고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또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보복과 수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목표가 뭘까요? 총선 승리? 그 전에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아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네. 이 무도하고 폭압적인 검찰 동일체 정부 하에서 민주당은 동일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고시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폭탄주 먹으면서 동지애를 쌓아가지고 형성한 그러한 사적 이익 추구 집단과 비슷한 존재라면 민주당 공동체는 역사와 민족 앞에 당당하고 우리나라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싸운 수많은 민초들의 한이 서려져 있는 그런 깃발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이겨야 될까요? 저 한낱 얼마 안 되는 엘리트 관료와 검사 집단에게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혁신은 두려움을 떨치는 일이다. 검찰 캐비넷에 내 파일이 뭐가 있든 간에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어긴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현역 의원님들한테 우리는 당신들을 뭘 해코지 하려고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라 당신을 포함해서 민주당 공동체가 동일체로서의 회복을 하고 그 속에서의 생존과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지애로 일어선 동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조직에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나름대로 뭐 정원사 역할도 하고 잔디도 깎고 뭐 사무관리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이상한 놈한테 집이 망했습니다. 폭망. 그러면 다 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발파하고 벽돌 쌓고 뭔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원사, 잔디 깎는 분, 주택관리사 그런 분들 중에 과잉된 분들을 좀 내려놓고 새롭게 미장하고 벽돌 쌓고 공사 새로 할 수 있는 좀 거칠지만 투박한 일꾼들이 새로 등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의 편당원들이 목장갑 끼고 장화 신고 한번 봉사하러 나선 게 우리 더민주 전국회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민주당의 생존과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나가고 박차고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혁신의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저를 외부인이라고 소개했는데 저는 내부인입니다. 내부인 중에서도 핵심 내부인으로 앞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이노베이션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앞으로 못 나가듯이 정당 또한 개혁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고 일신 우일신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결국 사멸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제 혁신했다 하여 오늘 혁신했다 하여 내일 혁신하지 않으면 그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싸우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혁신하려는 자 살 것이요 혁신을 반대하는 자 죽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징어로 제가 계속 사용했던 대원제 폐지 1인 1표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 명의 군사로도 길목을 잘 지키면 천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울돌목 명랑해전의 울돌목 전사가 되어서 그 길목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안에 대한 의사결정 전당원 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기득권 집단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백현동 사건 또다시 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77.7%가 우리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입니다. 우리의 깃발이고 우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뽑아준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를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버텨야 되는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면 저는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잘 지키고 잘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잡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어깨에 동무 스크럽 잡고 한 덩어리가 돼서 나가는 것. 맞습니다. 단결과 단합 그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고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혁신의 행사한 줄 알고 왔는데 민혁배! 의원들 행사 같네요.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저것이 저러다가 정계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러면 별 수 없이 표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결하자는 사람들이 생길 것도 같고 걱정이 좀 되시죠?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의당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해야겠죠?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김우영만!
혁신의 혁신의 It's